믿으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요. 예수. 천국 복음은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이 혈과 육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때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계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이지 말이에요. 얼마나 벅찬 일이지. 이게 그들이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것이 바로 우리 때 온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아니 웬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니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우리는 주님 오신다니까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게을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전도했으며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다면은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게 감사하죠. 왜? 아멘.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내 힘을 다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며 내 목숨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깝게. 주여 아직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내 스스로 양심이 안에서 주여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하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한테 갔잖아요. 무화과나무 가서 가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저주.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배고프실 때에 열매를 내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은 내가 돈 좀 벌고요 지금은 내가 좀 시집도 좀 가고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세상도 좀 알고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스.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할 것이 뭡니까? 할 거는 바로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전무하리라. 지금도 동일한 거 지금도 yes, yes. 그때나 지금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너무나 우리는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이 아니면 주의 뜻이 뭐야?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지. 너무나 정확하게 주의 뜻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에르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고 또 몸소 얼마나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 바로 이 천둥 번개 같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가 우리 혈과 육에 원하는 것을 조차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하는 것 필요 없어요. 회개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때를 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인데 탐심은 뭐냐?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절에 가서 불쌍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들은요, 바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어요. 영이. 근데 혈과 육이 살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영을 위하여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을 쫓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너희는 어떻게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냐? 너희는 어떻게 잘 나갈수록 우상을 숭배하냐? 그게 사랑이야, 사랑.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바짓가위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잘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기 방에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큰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골방에 이렇게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게 인생.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호세아 4장 7절에도 말씀인데, 너희가 번성할수록, 너희는 어떻게 잘 나갈수록 그러냐. 그러니까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훈련받는 자들마다 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아니 모세가 멀쩡히 왕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게 왜 시간을 낭비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이. 모세는요, 시간을 낭비하는 중이 아니었어요. 40년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럼 모세가 이 왕궁에서는 혈과 육으로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나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년도 아니고 40년간. 근데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아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항상 하나님의 부어주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고요.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그릇을 준비해서 그 종을 통하여 200만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무조건 화려하고 잘나가고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냥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내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셔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랬을 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우리의 육체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도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그냥 갔다는 거지 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며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때에 큰 나팔이 불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네. 그거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바로 정죄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할 수 없으며, 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악한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나는 또 기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참 잘 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라 고개도 못 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겠느냐. 누가. 바리새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난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주여. 나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야. 아멘. 네. 내가 부족한 걸 알잖아.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근데 주여,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지만 저 사람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해주세요. 종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니까 이 반지에다가 손가락 껴주죠. 할렐루야. 손을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손가락 껴줍니다. 반지에도 손가락 껴주면 손가락에도 반지 껴줍니다. 손가락에 반지.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허랑방탕에 산 적도 없고 나는 맨날 착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효자인데. 이야, 그런데 오히려 큰아들이 책망을 듣자. 책망을 뭡니까? 큰아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동생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유황과도 너희를 낮추라. 예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주님.
오직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내가 자유합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공로를 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고 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으며 아멘. 깨닫는 자다 없고 주님.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냥 살림 그냥 알아.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 자기가 출근하러 가면서 야 너 오늘 또 재집으로 가는구나 알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야 오늘도 재 많이 짓고 왔구나 알아요. 그냥 맨날 숨어 살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교가 세리야 세리. 사교가 세리니까 그래도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오늘 너희 집에 이 내가 유아리라.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항상 마음에 찜찜해서 살았는데 사키오가 찜찜해서 항상 죄를 짓고 출근해서 죄를 짓고 일하다가 죄를 짓고 또 집에 가서 또 마음이 찜찜해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속에 절반을 그냥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내가 도색한 것이 있다면 사면을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기오는 자기가 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죄를 숨겨요. 바리새인같이.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죄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데도 죄고 속에 있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는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겉도 죄고 속도 죄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그냥 그 사우나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겉으로 깨끗하니까 사우나 갈 필요가 없어. 야 당신은 그냥 사우나하고 뭐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속고 자기 속는 거로 자기가 속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도 속이고 거룩한 거 같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눈을 숨길 수가 없어. 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회를 무덤에 무덤 속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는데 회를 하얗게 칠해놔가지고 얼마나 이뻐 보여 그죠? 그 이뻐 보이니까 대통령 되려고 맨날 거기 가서 막 절하잖아. 막 대통령 어디야 국립 어디야 자기 그 국립 뭐라 그러죠 걸려? 현충원 가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막 가서 예 군인 뭐지 이쁘게 해놨으니까 그 절하잖아. 그 밑에는 그냥 구더기가 써가지고 나 구더기한테 절하고 부르고 구더기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 뭡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세상의 자랑이요 결국은 그냥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이 자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에도 저기 경주에 가봐요.
아니 무덤이 무슨 한덩이만 무덤 무덤 크기 잘만이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또 우리가 당첨돼서 네. 우리가 당첨된 이 확률은 이 엄청난 건데 어떻게 다 당첨됐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때에 당첨돼가지고 어떤 사람들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기뻐하냐 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네. 없습니다. 네. 영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